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금으로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의료원 파견 의사가 다른 병의원에서도 영리 의료 활동을 했다면 어떨까요? 군산의료원에서 실제 일어난 일로 복무 규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인데 생색내기성 징계에 그쳤습니다. 무료 봉사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군산의료원 파견 의사인 마취과 전문의 A과장. 원광대 병원에서 파견된 A과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려 3년간 399건의 외부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세금으로 받는 연봉 2억 5천만 원이 모자라 평균 2, 3일에 하루씩 근무지를 이탈해가며 이른바 투잡을 한 셈입니다. 쪽에 소속돼 있으면서 충실히 해야 되는데 수술이 있을 때는 마취 업무를 하고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무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복무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에서까지 지적을 받은 상황. 그런데도 A과장과 관계자들의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 그쳤습니다. 봉사 차원의 무료 의료 행위였다는 A과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또 본인도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본인도 계속 했고 자료도 본인 직접 내셨고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A과장 진료로 해당 병의원이 챙긴 의료 수가만 1억 원이 넘는 상황. 당장 관련 업계에서조차 무료 봉사가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인데다 업무 공백에 관리 감독 책임까지 생각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휴일하고 전부 다 평일날 갔어. 3년에 300일이 넘어 1시간 나가도 알아야 맞는 것이고 알고 묵인했느냐 모른다면 이건 직무유기죠. 감독기관인 전라북도 역시 개인의 일탈이라며 별다른 후속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묵인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